기립경 검사.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를 실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신은 부정맥, 심장신경성 실신이라 불리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율신경계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울러 미주신경도 있는데요. 이는 자율신경으로 심장, 폐, 위, 소장 등 내장기관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에 이상이 생겨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부족해지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기립경 검사는 무엇인가요? 실신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일시적인 혈압의 저하입니다. 기립경 검사는 이러한 상황을 재현해 봄으로써 실신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사 도중 실신이나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검사 중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실에 도착하면 먼저 검사 예약증을 제시합니다. 검사자의 안내에 따라 발바닥이 침대의 발판에 닿도록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심전도 전극을 가슴 부위에 붙이고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를 팔에 감아 부착합니다. 아울러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신에 대비하기 위해 정맥주사를 확보하고 안전과 낙상 예방을 위해 가슴과 다리에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안정 시 심전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합니다. 이후엔 침대 경사를 60도, 70도 세운 상태에서 20에서 3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심전도와 혈압, 맥박을 모니터하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검사 도중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실신의 전조 증상이나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면 검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세운 침대는 다시 침대에 눕히고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심전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합니다. 말초혈관 이완제를 투여한 후 침대 경사를 70도로 세운 상태에서 1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심전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한 다음 검사를 마칩니다. 검사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다음 진료 시 주치의를 통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립경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음주 후 배뇨, 배변 시 의식을 잃는 경우 또는 전철이나 운동장 등에서 오래 서 있을 때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시야장애, 구토감, 복통, 배뇨감을 느끼면서 실신하는 경우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단뿐 아니라 환자에게 똑같은 전구 증세를 느끼게 함으로써 환자가 실신 전에 할 수 있는 응급 조치의 교육 또는 약물 치료의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밝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